반가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기출 보기 16회 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이 틀렸네요.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설명해야 된다. X입니다. 쌍방이 아니라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매도인의 경우에는 매도인 본인이 더잘 알고 있겠죠. 자기 집에 대해서. 그래서 매수인, 임차인, 즉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설명서 교부는 쌍방이죠. 2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물의 확인 또는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개사물의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등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를 할수 있고요. 그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 그 취지를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설명서 서식에 기재도 해야 됩니다. 3번, 중개가 완성되어 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소정의 확인 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해야 된다. 예, 교부는 쌍방입니다. 설명은 취득 의뢰인에게만 하면 되고요. 4번, 개업공개사는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는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예, 개공, 당해물을 수행한 소공 서명 및 날인입니다. 거래 당사자의 경우에는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번, 개업공개사가 확인 설명하여야 할 사항에는 당해 중개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도 포함됩니다. 취득 관련 조세입니다. 양도 관련 조세가 아니라 취득 관련 조세,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이런 것들은 세율을 적어야 됩니다. 그러나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문제입니다. 중개보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를 갖춘 오피스텔은 매매 교환의 경우 천분의 9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한다 했는데, 천분의 9 X네요. 천분의 9가 X입니다. 주택 외의 경우 1000분의 9인데요.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2번, 개업공개사가 중개보수 요일표를 게시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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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 들어간 경우, 즉, 동일한 중개사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즉,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로 눌러 사는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매매 임대차가 동시에 일어났지만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교환의 경우, 거래 금액이 큰 중개사물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개 보수가 큰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래 금액이 큰걸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3억짜리 아파트와 2억짜리 상가를 교환하는 경우에는 2억짜리 상가의 경우 0.9%니까 298, 180만 원입니다. 그러나 3억짜리 아파트는 0.4%입니다. 3, 40이 120만 원씩을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래 금액이 큰걸 기준으로 합니다. 중개 보수가 큰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중개 대상물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가 정한 기준에 따른다. 사무소 기준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3번입니다. 매수 신청드린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했는데,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정답은 1번이네요. 휴업을 하면 절대적 업무정지고요. 폐업을 하면 절대적 취소입니다. 이것도 기분 나쁘죠. 휴업하겠다는 사람을 굳이 업무정지하고 폐업하겠다는 사람을 굳이 절대적 취소를 합니다. 개업공개사 기분 나빠서 매수 신청들이 못하게 하려고 이런 규정을 법원 행정처에서 만든 거죠.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자격 취소, 4번 등록,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5번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즉, 매수 신청 대리인은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인 개업공개사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만 할수 있기 때문에 개업공개사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개업공개사가 될수 없으면 당연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도 취소해야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4번 문제입니다. 청문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청문. 들을 청, 들을 문. 듣는 게 청문인데요. 취소 세 개만 청문합니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 취소 세 개만 청문하는데, 시도이사도 청문 실시할 수 있다. 자격 취소는 시도이사가 하죠. 그래서 1번, 옳은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개설 등록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예, 취소 세 개만 청문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지정 취소도 청문해야 되고요. 취소 세 개만 청문합니다. 따라서 4번 업무정지, 자격정지는 청문하지 않습니다. 5번 자격 취소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부 장관이 청문을 실시한다 했는데 X죠. 뿌린 자가 거두리라. 즉, 모든 결정권자와 변경권자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교부도 시도지사, 그 다음에 반납도 교부한 시도지사, 반납 안 하면 과태료도 교부한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다만 청문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청문을 실시한 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서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을 할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청문은 취소 세 개만 청문을 실시한다. 취소 세 개만 청문을 실시한다는 것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암기 프린트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 가시면 회원가입하시고 글몇번 올리면 등업됩니다. 저한테 등업 신청 안 해도 자동으로 글몇번 글쓰기 하시면 등업되니까요. 암기 프린트 꼭 다운로드 받아서 계속 반복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이 전략 과목이기는 한데 옛날에는 그냥 80점 받는 게 쉬웠지만 지금은 80점 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70점 정도밖에 받을 수 없도록 최근에 34회 때 출제됐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2차 과목 중에서는 공인중개사법이 가장 전략 과목으로 삼아야 되겠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